안녕하세요, 표현둥이들. 표현학교 교장 길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의 2월 20일 자유도서 모임 녹화본 전체 버전입니다. 네, 이번에는 원더, 모래도시, 피구왕 서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외모와 또 사회제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해외에서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지영님, 그리고 매번 또 꾸준히 참여해주시는 정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독서 모임은 표현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잘 듣고 잘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모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해서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대화 주제별로 이렇게 퉁퉁퉁퉁퉁 잘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또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시구 구독해줘. 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주쇼.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2월 20일 자유도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신 지영님,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바로 자기소개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온도에서는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자 나이, 이름, 뭐 성함, 이름이 똑같은 성함이죠. 네, 사는 지역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소개 주제를 드리면 제가 거기에 맞게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자기소개 주제는 나를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따뜻한 나 아니면 멋있는 나, 예쁜 나 이렇게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는지 이거는 제가 오늘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서 형용사,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걸 해봐서 또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이 달의 달빛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달빛? 아, 오늘 되게 붉은 달이었는데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나를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누구부터? 정민님! 정민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정민님이 또 컴퓨터가 약간 이상하신가 봐요. 아닌가요? 네. 아, 네, 정민님. 기다렸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이게 좀 느리네요. 아, 컴퓨터를 혹시 바꾸실 때가 되진 않았는지. 아직 쓸만한 것 아, 같은데, 네네네. 좀 느리네요. 아, 혹시 그 용량 정리를 한번 한번, 해보시는 게 네. 어떤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형용사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저를 형용사로 표현한다면, 네.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막 이런 거안 됩니다. 이쁘고 귀엽고 뭐 그렇게 두개 쓰시면 안 되고요. 한 단어로 나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저는 그러면, 네. 기다려 드릴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럼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채우겠습니다. 정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채우기는 무리고요. 네. 제가 지금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네. 저는 미지근하다? 아, 미지근하다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 하면은 살짝 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뜻은 네. 따뜻한 줄 알았는데 차가운 줄 알았는데 따뜻한 약간 그런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반전 매력처럼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정확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네. 그 중간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민님을 봤을 때 차가운 줄 알았는데 아, 이 사람 은근 따뜻하네 이런 느낌? 그리고 따뜻한 줄 알았는데 아, 의외로 뭐 결단력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미지근하다. 좋은 거 한번 찾아 드려볼까요? 저 지영님도 한번 고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민님 괜찮으신가요? 정민님? 아, 너무 감사하죠. 반전 약간 따뜻한 줄 알았는데 반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전. 네, 반전. 반전 정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지영님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반전 매력의 정민님에 이어서 지영님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한숨부터 쉬시죠? 계속 고민하느라고. 네. 이제 정민님 그 단어도 단어인데 네. 나를 표현하는 한 형용사? 네. 어렵네요. 아, 어려운가요? 어렵네요.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쵸? 네. 근데 이게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지영님, 지영님. 저희가 어울리는 단어 하나 해드릴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지영님은 제가 저희 온도를 통해서 뵀을 때는 약간 대나무 같은 뭐라 해야 될까요? 대나무 같은 강한 유연한데 강한 이런 느낌? 오, 좋은데요? 네. 저 그래서... 그걸로 할게요. 유연하지만 강한 지영님 괜찮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되게 칭찬받은 기분인데요. 원래 이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아, 네. 네, 갑자기 장명소가 됐네요. 저희 온도가. 좋은 대나무 같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면 좋게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느낀 대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영님이 정민님 하나 얘기해 주신 거 어떠세요? 정민님은 네. 첫 질문부터 되게 어려워. 저는 이거 괜히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길만이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따뜻한 네. 따뜻한 사람, 따뜻한 길만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아닌가 보죠? 맞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 뭔가 네. 좀 조금
계속 어렵게 생각해서, 네. 예, 이제 떠오르지 않았는데,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간단, 좀, 네,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네.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스스로? 저 정민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 정민님. 그럼 정민님. 저는 정민님이 네. 과일 같아요. 과일. 네, 이렇게 달콤하고 네. 이렇게 달콤하고 네. 이렇게 몸에도 좋은 과일 같아요. 아, 몸매 달콤하면서 몸매도 좋은. 네, 되게 스윗한 아. 사람 같아요. 네. 스윗 정민님. 네. 항상 되게 잘 받아주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주시고, 되게 진짜 흔히 말하는 스윗한 네. 느낌이에요. 네. 아, 정민님 지금 감동받으셨나 봐요. 지금 울고 계신데. 이쯤에서 그럼 정민님이 생각하는 지영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정민님. 정민님이 생각하는 답가라고 해야 되나요? 답 칭찬.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기습적인 질문이네요. 네, 기습. 이게 또제 맛이죠? 저는 네. 되게, 뭐, 이런, 똑쟁이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아, 받았거든요. 지영님께서, 네. 똑쟁이 지영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거나 그럴 때, 네. 전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똑쟁이 같은 네. 똑쟁이 지영님. 아, 똑쟁이 지영님. 아, 정민님의 답 칭찬이었습니다. 네. 아, 네. 정민님 감사드리고요. 지영님도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스스로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디 누구고요? 어디 살고? 이런 거보다, 저는 따뜻한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저는 똑 부러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스윗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정말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의 각인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저도 배우고 왔는데, 한 번씩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아, 네. 다음에 지영님 한국에서 뵙기로 했는데, 못뵐것 같다고. 아닙니다. 이 기억은, 사람의 기억은 한 3개월 정도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온도에서 이렇게 소개한 거다 까먹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는 형용사 한 단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또 한편으론 어렵게 자기소개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 책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부터 해보실까요?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하시고 싶으신 분이 없으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헉 하신 지영님, 원더. 원더 부탁드립니다. 네, 원더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고, 네. 지마님이 네. 먼저 해주시지 않았는데. 네, 제가 소개할 책 원더는, 네. 네, 은희, 뭐라고 하면 될까요? 청소년, 아동소설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뭐, 어른들 소설이라고 소설도 아니고, 약간 그런, 이제, 저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함축한 그런 소설이에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 소설 주인공 오기가 네. 얼굴이 이렇게 흉측한 형상으로 태어나요. 네. 그러니까 눈, 코, 입도 다 이렇게 좀 일그러져 있고, 네. 그리고 뭐 피부도 막 이렇게 막 귀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이라는 범주에 있지 않고 막 이렇게 좀 흉측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거든요. 네. 네. 그 이 오기가 계속 홈스쿨링을 해요. 네. 여러 번의 수술을 받다가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부모님이 마침내 학교에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권하세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1년간 펼쳐지는 그 오지의 일을, 그러니까 1년간 펼쳐지는 일을 이렇게 그린 성장 소설이거든요. 예, 근데, 상상이 되시겠지만 우선 얼굴이 수술을 여러 번 거쳤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좀 혼이, 그러니까 막, 그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인상이 되는 그런 얼굴이에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뭐 무슨 진짜 병균 보듯이 하고 네.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 친구도 없고 그리고 친구라고 처음에 이제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도 알고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오기의 부모님이 되게 좋으세요. 가족이 네. 부모님하고 누나가 있는데 물론 그 가족들 입장에서도 오기가 항상 쉬운 것만 아니었어요. 누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당연히 오기를 먼저 우선시하고 네. 예,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됐고 이렇게 해서 좀 그리고 친구들도 그런 동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이해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갈등을 겪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쭉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 끝은 그런 1년 동안의 그 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오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한 오기가 그 전체 학년 졸업식에서 그 상을 받아요. 예. 네. 그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어떤 상인가요? 네. 그 상이 이제 모든 전반적으로 인성, 용기, 친절 이런 훌륭한 품성을 다 갖춘 1인으로서 이렇게 네. 오기가 네, 그 교장 선생님의 호명을 받고 네. 그 이름이 헨리 무슨 이제 상인데 그 이름을 기억을 제가 못하고요. 네. 그런 이제 그 학년상을 네, 수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상을 끝이 나요. 정민님께서 이게 영화로 나왔냐고. 맞아요. 영화 있어요. 저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엄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줄리아 로버츠가요? 네. 미소가 매력적인. 네. 네. 이게 소설이 2012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2014년인가 영화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네, 아무튼 2017년에 만들어졌네요. 2017년인가요? 네. 네. 그래서 또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소설을 되게 재밌게 읽어서 네. 예, 영화도 이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책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책 소개. 오늘 또 깔끔하게 저번 시간 이어서. 네. 저번에 그 네. 전에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깔끔하게. 네, 저번에 이어서 네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이제 좀 감동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무엇보다 이 주제가, 이 주인공이 얼굴이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외모가, 외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오기가 처음 학교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 책에, 책을 읽고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는, 네. 외모입니다. 외모. 외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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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이 소설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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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을 보면, 처음에, 이제, 옹기의 친구가, 옹기가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가, 네. 약간 스포일러인데, 이제, 그, 할로윈 날, 네. 다 가면을 쓰고 분장을 하고 학교를 가요. 네. 그래서, 옹기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옹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자기가 그런 얼굴을 가졌다면 나는 아마 그냥 죽었을 거야, 자살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옹기가 쇼크를 받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네. 장면이 나와요. 진짜 가슴 아팠겠네요, 진짜. 장면은 제가 그 책으로 읽는데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자기가 친구라고 믿고, 자기가 얼굴이 이래서 다른 친구들은 기피하는데, 나를 정말로 관심 있어, 나한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친구로 여겨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을 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지만. 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화자가 돼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런 외모 때문에 얼굴 때문에 네. 거부감이 강하게 들었던 친구지만 그 친구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다른 친구를 위할 줄 알고 네. 똑똑하고 이런 친구인지 알게 되면서 나는 네. 정말 그 친구가 있는 거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정말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 친구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우선 첫 번째로. 네, 첫 번째 질문인가요?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 편인지. 네. 외모에 대해서. 어떤 분부터 혹시 의견을 듣고 싶으신가요? 이제 길만이님부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요? 저 갑자기 훅 들어오셨네요, 또. 네. 저는, 외모. 다른 사람의 외모,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라고 여쭤보셨을 때,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 자체가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닌가?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네. 내면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 계속 외모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미의 기준은 바뀌었지만 계속 예쁨을 추구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약간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적정한 선은 좋은 것 같아요. 외모도 완전 외모를 우월시해서 아니면 숭배하는 현상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 맞게 뭐라 해야 될까, 꾸미고, 아니면 외모를 가꾸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평소에 네. 이제 외모를 꾸미는데, 가꾸는데 많이,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요? 저는 하루에요. 하루에 우선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씻을 때. 네. 씻을 네. 때 한 30분 저는 투자를 합니다. 오. 많이 투자하시네요. 씻는 시간까지 합쳐서요. 우선 네, 저는 곱슬머리라서
머리의 스타일에 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좀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아무래도 뭐 어디 가면 깔끔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5초인가? 딱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이 사람이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해도 외모가 안 되면 그 스타일이나 이게 안 되면 아예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갈 때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말릴 때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날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곱슬머리였던 곱슬머리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네, 알아요. 아, 네. 왜 쓰이지? 네,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만 길어도 지저분해지고 약간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 할 때는 뭐 일부러 호일 파마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니, 저 지금, 네. 사실 호일 파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호일 파마가 뭐예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주제를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호일 펌, 혹시 이렇게 머리, 네. 완전, 뭐라 해야 될까요? 펑퍼짐하게 된 머리 아세요? 약간. 펑퍼짐하게? 네. 아, 네네네. 아, 그런 머리입니다. 호일펌. 아, 근데 하고 나면 이렇게 쭉 펴지는 건가요? 스트레이트 하는 방법인 건가요? 아니요, 약간 그 옛날에, 어떤 사람 머리라고 하면 좋을까요? 호일펌이, 혹시 두사부일체 보셨나요? 영화? 네. 뽀글머리, 맞습니다. 뽀글머리예요? 아, 뽀글머리인데 머리가 약간 산발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제가 생각했던 건 반대군요. 네. 아프로 머리, 아프로 머리 있잖아요. 아프로 머리랑 네.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는 검색해 보는 걸로. 아, 네. 아, 그렇군요. 검색해 보면.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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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이라서 또 제가, 네. 스타일이 쉽게 바로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 머리 또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호일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온도는 이렇게 그런 편견을 좀 허물고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네. 직접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때는 조금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정민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정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네. 저도 네. 제가 다른 사람이나 저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냐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외모가 막 예쁘고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보면 네. 어렸을 때보다는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는 제 외모를 꾸밀 때도 그랬고 좀 상대방을 볼 때도 좀 예쁘고 그러면은 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도 외모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잘생기고 얼굴이 예뻐야 되고, 그게 아니라, 아까 네. 전에 길마니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 있죠. 네네. 그런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외모에서 풍겨지는 느낌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네. 네. 의견
간단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지영님 의견을 안 들어봤네요. 지영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영님 의견. 네. 네. 아, 네. 네. 외모를 네. 무시할 수가 없죠. 네. 네, 외모를 제가 이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네.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만화를 이제 하나 검색을 했는데 네. 그 보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막 남자 주인공이 막 좀 뚱뚱하고 안경 쓰고 네. 키도 작고 이런 주인공이 네.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자기가 네. 잘생긴 모습으로 네. 또 다른 자신의 또 다른 하나가 한 명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만화 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학교 생활이 바뀌어요. 외모가 바뀌고 나서 네. 학교 생활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나 시선도 바뀌고 네. 완전히 예, 인기인으로 등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도 그렇지만 외모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외모를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상대적으로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냥 깔끔하게 하고 네.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지 네.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해서 네. 되게 신경 쓰는 정도가 네. 네. 지연이 말씀하시면서 채팅 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잠시. 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짝 외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몇 개월 네. 동안. 네. 짐작이 되시겠지만 제가 연애를 시작할 때. 아, 네.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이제 막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외모에. 갑자기 막 화장품, 이제 막 옷 사고. 네. 네, 화장도 막 신경 쓰고,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몇 개월 그렇게 못 가더라고요. 아, 이제 내 거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관계가 편해지면 아, 네, 조금 네, 느슨해지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이어서 아, 네네. 네, 이제 연애를 할 때, 친구를 만들 때 네. 그리고 조금 특정하게는 남자친구, 이성친구를 사귈 때. 네. 외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을 만날 때 외모가 네. 끼치는 지용님부터 혹시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물론 많이 보고요. 아, 네. 아 지금 남편분께서 엄청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농담이고요. 네. 그 외모를 안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안 본다고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호감을 느껴서 만나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준이 저한테 맞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외모가 그 기준 제가 생각한 어떤 잘생겼다라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갔었어요. 네, 네. 솔직히 솔직한 거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내 친구들은 다 예쁜데. 아. 아, 정말,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게 뭐, 외모만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호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그 호감을 느끼는 외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친구들 보면 다 뭐 크게 뭐 뭐 뭐 못생겼다거나 네. 뭐 이런 친구들은 없거든요. 아... 물론 연예인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네, 예, 네, 결론적으로 저는 외모를 꽤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원 책은 외모를 보지 말자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지금. 방향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외모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네네. 외모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솔직한 근데, 거. 네. 근데 제가 오해하실까봐. 아, 네. 근데 외모를 보고 만난다는 게 아니라, 그쵸. 외모가 제가 보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사람을 사귈 때,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쯤에서 정민님. 네. 아, 네. 아, 이제 진행도 잘하시네요. 네, 정민님. 정민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성을 제가 이성을 볼 때 얼마나 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외모를 아예 안 본다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아까 지영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네. 사람마다 사귀기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봤을 때랑 제가 봤을 때랑 느껴지는 게 다른 것처럼 맞고요. 그렇다고 제가 외모만 100% 보고 이성을 만나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요소로 거의 지영님과 비슷한 의견이신 거네요. 네. 아, 두 분이서 너무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 중에 한 분만 의견 얘기하셔도 몇 프로? 아, 외모가 몇 프로? 네. 아, 숫자로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어렵네요. 그러면 네. 또 진행하시려고 그러죠.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그러죠. 외모가 저는 첫인상은 외모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머. 네. 만나다가는 한 30%? 30%. 네. 첫인상은 100%. 만날 때는 30%. 100%? 아닌가요? 네. 맞나요? 아, 네. 또 의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저 이야기 해볼까요? 저도 외모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사람이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보고요. 예전에는 외모를 많이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조금 트러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성을 만날 때. 그러니까 나는 얼굴 처음에는 보고 결국엔 성격이야 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콩깍지가 씌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먼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온도의 방향이랑 좀 비슷한데요. 결국 외모를 안 볼 순 없지만 다른 걸 먼저 봐보자는 취지인 거죠. 제가 제 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예쁘고 아니면 뭔가 신뢰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사람들은 이유를 집어넣는데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우선 내가 마음에 드는 시각적 정보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이유가 와도 거기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편견을 좀 버려보자 이런 취지로 온도를 네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먼저 본다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순서만 좀 바꿔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순서만 한번 바꿔보자. 그 안에 말투나 말하는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거 자체에 그 사람의 뭐라 해야 될까요? 영혼? 영혼?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자기 모습이지 않을까 라는 거입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질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소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주신 지영님 다시 모셔가지고 이야기 마저 들어볼까요? 지영님? 네. 아, 저 지금 말씀 듣다가 네. 하나 더 궁금해졌는데 네, 말씀하세요. 네, 혹시 처음에는 메모를 보고 별론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이제 좀 사귐 좀 그러니까 지내면서 이 사람 되게 괜찮은데 이라고 호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이 사람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이성이 네, 아니더라도요? 이성? 네, 이성 동성 이성? 이성? 이성. 아, 이성. 이성? 네. 지영님은 있으신가요? 상관없어. 있죠. 여러 번 있죠. 지금 제 이제 남편도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외모적으로 네. 그렇게 이렇게 호감을 확 느낀 건 아니었어요. 네. 지금은 네. 지금은 오히려 너무 진짜 뭐가 씌었는지 되게 잘생겨 보이거든요. 네. 아 좋은 거 아닌가요? 잘생겨 보이면? 되게 좋죠. 되게 좋죠. 최고 저한테는 최고의 미남인 사랑과 살고 있는 거니까. 남편분이 이 좋습니다. 방송 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영님의 목소리에서 완전 사랑스러움이 느껴진다고. 감사합니다. 아 정민님. 그러면 정민님 한번 들어볼까요? 꿀 떨어지는 네. 지영님. 정민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질문 듣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없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억지로 생각해내시는 것 같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가 누구를 봤을 때 네. 진짜 별로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만나다 보면은 더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거에는 지영님 말씀 완전 공감합니다. 아, 만나다 보면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외모까지 멋있어 보인다. 네, 완전. 완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남자친구분이 약간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원래부터. 아, 지금 남자친구는 얼굴 보고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맞아요. 남자친구가 이상형이 된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길만이 님도 아시나요? 남자분들도 그러나요? 지영님과 정민님이 진행을 하시려고. 어떤 거,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만나다 보면은 이상형이 네. 만나는 여자친구로 바뀐다거나, 아... 외모적으로, 아... 그런 경우가 있네요. 이거,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어... 저는 그러는데, 아니구나. 저는 그러는데, 대다수의 남자들이, 네. 그러지 않지 않을까? 아, 위험한 발언인데, 약간, 남자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약간,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다 용서가 되고, 뭔가 집에도 바래다 주고, 선물도 해 바치는데, 그 콩깍지가 벗어졌을 때, 남자의 뭐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지 않을까. 아니, 물론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다. 않습니다. 아,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네, 많은 남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게 100%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나가다 예쁜 여자 쳐다보는 거는 본능입니다. 맞습니다.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거는 아무 질투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아, 이 사람 또 동물로 잠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한 5초 있다가 다시 이성을 차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만날 때 외모가 끼치는 영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네, 5초 주기. 네, 정신 차립니다. 5초만 있으면. 그럼 이렇게 질문 마무리 해볼까요? 정민님, 지영님 어떠신가요? 네, 또 원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외모라는 거, 외모에 대한 거, 그 내면이라는 거. 근데 결국엔 내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 만나면 외모가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겠지만 결국 이 사람이랑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내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예 시각적인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원더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 내면을 잘 가꿈으로써 또 자신이 가진 약점이잖아요. 약점을 극복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축복받은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영님의 원더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저도 영화를 보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기소개 주제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자기소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반영을 해서 또 자기소개 주제 재밌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차분한 목소리로 또 한번 지영님 오실 때까지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결국 온도는 책을 통해서 대화하는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재밌게 또 깊은 대화도 나누고 재밌는 대화도 나누면서 더욱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9.9 온도 방송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네, 또 제가 차분하게 하면 또 괜찮은 목소리인데 또 그냥 얘기하면 좀 또 방방 뜨는 목소리도 가지고 있는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그러면
다음 책 소개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네, 다양한 소리. 네, 그러면 그러면 정민님 모래의 도시. 이러면 널 가질 거란, 이거 아니죠? 가질 거란 생각했어. 네, 죄송합니다. 정민님 책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허수경 작가님의 모래도시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이 원래 나온 거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대요. 한 20년도 더 된 소설책인데, 네. 허수경 작가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49세를 기리면서 예전에 쓰셨던 그 책을 다시 출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게 되게 SNS에서 네. 한동안 좀 핫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읽어보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소설인 것 같고요. 구조가 되게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네. 원래 소설이 보면은 이제 앞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단편 소설이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처음에 읽으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계속 나가 나오는데 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세 명이에요. 그래서 세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들이 계속 교차가 돼서 나와요. A, B, C, 그 다음에 또 A, B, C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계속 바뀌는 거더라고요. 네. 그게 구성이 되게 특이했던 책이고 이야기의 전개는 그냥 좀 비교적 간단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네. 이 주인공들이 나중에 결국엔 한 곳에서 만나요. 만나서 또 다시 나중에 헤어지고 만나고 약간 이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래 도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래 도시의 의미가 모래가 좀 이렇게 바람에 금방 이렇게 날려서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작가님은 거기에 삭막한 그런 도시의 생활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스르륵 왔다가 또 그냥 스르륵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나 삶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줄거리는 그냥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모래 도시라는 게 네. 현대사회를 빗댄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삭막한 그런 도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한 주인공이 모래 도시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삭막한 도시 생활을 표현을 한 것 같고 결국에는 그 도시를 떠나거든요. 나는 뭐 모래 도시를 떠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와요. 그럼 세 명은 친구인가요? 나중에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네. 모여서 친구가 되는. 네. 친구가 됐다가 또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서 또 헤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얘기예요. 결말은 열린 결말이고요. 열린 결말. 인가요? 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떠난다, 이런 느낌? 네. 모래 도시. 약간 문학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잘 읽히는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고 막 술술 잘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문체가 좀 어렵나요? 문체 자체가? 아 문체가 조금 특이한 게 네. 제가 이분이 원래 시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고 문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한 호흡에 그 문장 한 문장을 다 읽기가 저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뭐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읽고 약간 이런 운이 많았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순서를 바꿔서 쓰는 문장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밥을 먹는다 콤마 나는 약간 이런 식의 문장들이 종종 나와서 이분이 시인이셔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어순을 바꿔서 그런 네. 의미 전달을 하려고 했던. 네. 저는 제가 읽었던 그런 소설 중에는 좀 되게 특이한 소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네. 싶네요. 약간 저 약간 표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거가 네. 또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 중에서 하나라서 아 그러신가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썼지? 막 이런 생각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막 이런 생각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띄어쓰기가 없는 책이 아 그게 생각나신다고 그러니까 독특하게 하는 것도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책이 꼭 이렇게 어순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루틴일 수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걸 또 깨부수는 그런 책 자체가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을 할 타임인가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제 다 척척 아시네요. 그러면 저는 네. 아까 전에 제가 모래의 의미가 좀 네. 이렇게 영원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식상한 질문은 하지 않을 거고요. 아, 네. 속았습니다. 완전 속았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한 주인공이 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네. 네, 별 보는 거를 좋아해서 소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남자 애기인데 네. 그 애기는 나중에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나요? 아, 네, 네.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네.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망원경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한 명은 약간 뭔가 이렇게 갇혀 있는 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망원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근처를 엄청 서성여요. 그러다가 그분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그 애기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해가지고 집을 보여주는데 네. 그 집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그분의 모습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상처가 뭐 있었어요. 뭐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고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그런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집에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그 사람의 이유는 너무 도피하고 싶은데 도피를 하는 게 별을 보면서 나는 그 별에 잠깐 도망가 있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든데 내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일을 나가는 이유도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별로 도망가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별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되게 특이하게 표현한 거여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내가 정말 힘들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는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면 특별히 하는 자기만의 행동이 있는지 그랬던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그런 적이 있는지 하는 행동이 네. 있는지 네 그러면 정민님부터 저는 저도 저는 네. 힘들거나 도망가고 너무 힘들 때는 혼자 있거나 잠을 많이 자는 편인데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저는 좀 걷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그냥 걷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으면서 그냥 풍경도 보고 네. 뭐 하늘도 보고 그렇게 하면 생각이 많이 차분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제 마음속도 네. 정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는 거? 걷습니다. 얼마나 걸으세요? 저는 제가 걷고 싶은 만큼 걸어요. 네, 제일 많이 걸어봤던 적은 네.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 네. 그 앞에 개천가가 있는데 그 개천가의 거의 끝이었어요, 저희 집이. 네. 그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또 다른 개천과 만나고 그 하나의 개천이 또 가다 보면 한강에 가요. 한강을 가요. 거기까지가 네. 제 기억으로는 거의 7, 8km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대박.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요. 네. 그러면 왕복 한 15km 걸었을 텐데. 네. 그쵸. 제가 물어보고 있죠. 네. 두 시간 이상 걷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시간 이상. 네. 대박이네요. 그리고 너무 걷는 게 좀 그렇다 하면 뭐 자전거도 타고. 자전거 타고? 네. 뭔가, 그 강둑을 따라서 걷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걷기가 네. 되게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많이 느껴보셨어요? 걷기가 좋다? 걷기가 생각 정리하는 데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도 하고 네. 그러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걷기가 정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꼭 15km를 걸을 필요는 없지만, 네. 제가 좀 심했죠. 아닙니다. 그런 것도, 그, 배우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되게 네. 걷는 걸 엄청 많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게 생각 정리라던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잠시, 뭐라 해야 될까요? 걸으면서, 그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그러면 다음 누구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냥 지영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영님. 지영님. 네. 네, 저도. 네. 저는, 글을 쓴다거나 네. 뭔가 그냥 감정에 대해서 글을 써본 글을 쓴다거나 네. 나 자신한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렇게 막 그냥 감정이 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 네. 막 이렇게 적어 이렇게 쏟아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정리를 해요. 청소요? 네, 청소. 그러니까 뭐, 막 책상을 뭐, 이렇게, 정리, 하나, 조그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뭐, 닦고,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네. 정리를 하고 나면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는 것도 있고요. 예, 책을 읽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네, 시도하시네요. 이제 정말 힘들 때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지금 정민님 얘기처럼 저도 최근에는 네. 걷기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운동도 되고 그리고 정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혼자 네. 정리하기에 좋더라고요. 네. 그냥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에 네. 그래서 저도 걷기. 어, 또 두 분이 똑같으시네요. 이제부터 두 분이 두 분이 똑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김마리님은 어떠세요? 아, 저요? 네. 네, 저는, 힘들거나 도망가고 싶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냥 잤어요. 그냥 자는 걸로 좀, 도피하고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뮤지컬을 했었잖아요. 뮤지컬 하는 거 자체도, 하나의 그, 도망가고 싶을 때 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좀 그 가족의 힘든 그런 저의 상황을 좀 예술로 승화하는 형식이지 않았었나라고 최근에서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스트레스 받고 하면 춤추러 갑니다. 춤추러 가거나 걷는 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멍 때리는 거, 높은 곳에서 경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이 자체를 제가 이사 온 지 한 이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 자체를 엄청 높은 곳을 잡았어요. 그래서 딱 창문을 열면 좀 경치가 보이는 옥상만 가도 약간 내려다 보이는 경치 그리고 5분만 걸어가면 한강 야경이 보이는 그런 곳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역에서 한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고 경치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리는 안 합니다. 정리가 너무 하기 싫어요. 정리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안 하고 걷는 거, 경치 보는 거, 경치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음악 듣는 거, 춤추는 거 이런 걸 조금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같고요. 잠자는 거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자면서 도피하는 거. 마리 콘도가 뭐죠? 마리콘도라는 게 뭐죠? 정리의 달인? 지영님, 마리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성으로? 마리콘도 저 처음 들어와서. 마리콘도 요즘에 되게 많이 인터넷에서도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이게 일본 여자분인데, 정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그 집들 정리 안 되는 집 있잖아요. 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집은 막 엉망이 되니까 집에 물건은 쌓여가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이제 고민인 사람들의 정리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 보면 이분 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즘에 이분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두 명 있는 일본 이제 여자분인데 남편분이랑 같이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이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되게 지금 모르겠어요. 미국이랑 여기 지금 저 이제 제가 있는 여기서도 유럽 쪽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편도 이 사람 좀 그만 떴으면 좋겠다고 막 그 팝업창에 그렇게 네. 많이 뜬대요. 이 사람에 대한 그 광고가. 저도 네. 지금
보고 있는데 검색해서. 오. 네, 되게. 책도 버려라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막 안 보는 책 버려라 뭐 이러면서. 근데 네. 정말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 네. 또 하나의 지식을 지영님 때문에 얻어갑니다. 마리킴도. 제가 요즘 막 TV랑 이런 걸 잘 안 봐가지고 거의 좀 이런 데 뒤떨어집니다. 간혹 가다가 이야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민님 모셔서 한번 또 다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정민님? 네. 네.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들어보니까. 네. 그냥 거의 다 사람들은 특별히.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다르진 않는다. 네. 뭔가 힘들 때 하는 행동, 각자 하는 행동은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조금 더 놓고 싶은 감정에서 하는 행동들이니까 네. 네,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약간 이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나 도망치고 네. 싶을 때는 좀 도망가도 된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어떨까. 뭔가 사회에서 계속 이겨내야 되고 뭔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잠시 쉬어도 되고 도망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무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소통하는 자리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민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같이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라든지? 아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책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피구왕 지영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피구왕 서영. 아, 서영이군요. 제가 지영님 계속 하다 보니까 피구왕 서영이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이 책도 제가 그 3월 말에 독립출판 행사에서 낭독극을 하게 됐는데 네 권의 후보 중 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한 책이고요. 피구왕 서영이고 독립출판 도서로 출판이 돼서 최근에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다시 새롭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쭉 읽어봤는데 단편 소설집 모음이에요. 한 독립출판도서는 6편의 단편 소설 모음집이고요. 피구왕 서영, 물 건너기 프로젝트, 하이힐을 신지 않는 이유, 알코올, 까만 옷을 입은 여자, 알레르기 이렇게 6편의 소설이고요. 피구왕 서영이 제일 긴 소설이에요. 단편 소설 중에. 그 다음에 물 건너기 프로젝트. 이렇게 두 소설이 제일 긴데요. 제가 간단한 피구왕 서영과 물 건너기 프로젝트 두 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피구왕 서영은 네. 그 서영이라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4학년이에요. 4학년인데 얘는 이사를 자주 다녀요. 이사를 자주 다녀서 습관이 뭐가 있냐면 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진 애예요. 그리고 이 애는 책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이서영이 따로 있는 거죠.
책 안에서 모험을 하기도 하고 되게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처음에 학교에 전학을 가서 습관이 이제 세력을 살피는 거예요. 세력을 살피는데 짝꿍이 된 애가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되는 무리였던 거예요. 소외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짝꿍이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그 약간 우두머리 세력 있죠. 그 세력에서 쟤랑 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영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짝꿍은 너무 자기랑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한 번에 확 들었는데 우두머리 세력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선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는 우두머리 세력을 택하게 되고요. 우두머리 세력에서 이제 피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피구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우두머리 세력의 칭찬을, 그러니까 잘 지내기 위해서 피구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구를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는 피구를 그 짝꿍이랑 또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결국엔 짝꿍의 손을 내밀고 우두머리 세력과는 좀 멀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물건너기 프로젝트는 약간 그 페미니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건너기 프로젝트는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나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지 계속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둘째가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근데 점을 보러 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잡아먹을 팔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랑 아버지나 이런 거는 계속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 라고 해요. 물을 건너지 마라, 해외에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애는 스스로 물 건너기 프로젝트라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돈을 모으고 가족들 몰래 해외 그 워크홀리데이를 계획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떠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그런 소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네, 물 건너기가 약간 해외로 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잘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해방입니다. 해방. 네, 물 건넜습니다. 소개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설이 제일 길었고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네. 그래서 나누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형, 그러니까 우두머리 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외받는 아이도 그렇고 결국 사회에서 만든 서영. 죄송합니다. 서영이도 그렇고 소외받는 아이도 그렇고 결국 학교에서 만든 순위를 매기는 그런 제도의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사회가 만들어온 제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피해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단하게 사회의 시선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던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극복을 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정민님부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정민님. 네. 네.
사회의 시선 때문에 피해받았던 네. 적.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순위 뭐 네. 이런 거 네. 때문에 네. 피해를 받았던 적. 아니면 그거를 또 극복하셨다면 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주제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사회의 시선이라는 게 제가 지금 저한테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서. 네네. 예전에 그런 순위 매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네. 사회의 제도? 네. 제도로 네. 바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어렸을 때 학원에서, 네. 그 등수 시험을 봐요. 시험을 제 기억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봤는데, 그 등수를, 등수를, 네. 1등부터 꼴등까지, 네. 학원 문 앞에다 다 붙여놔요.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학원에 이제 가기 전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나는 날이면, 네. 학원 문 앞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딱 문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탁 나가가지고 보고 들어가고, 어떡하지? 막 약간 그런, 약간 쫄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늘 학원에 다녔던 그런 기억이 아까 이 질문을 받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순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그래서 약간 등수를 매기고 하는 것도 사회의 제도라고 한다면 네. 그게 더 그 사람의 능률을 오르지 더 낮추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극복을 하신 네. 상태인가요? 아, 네. 지금 현재요? 네. 극복을 다 하지는 못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이제는 순위 등수를 매기거나 순위를 매기는 거를 하는 일이 이제 많진 않잖아요. 그쵸.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서. 네. 그렇지만. 약간 그런 것도 순위 아닐까요? 뭔가 잘 산다. 내 연봉이 얼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순위를 매기는 사회이지 않을까요? 내 차가 뭐다. 네. 이런 것도. 학장이사 생각하면. 그렇네요.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원래부터 그런 거에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피해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거에 제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서. 네. 네, 하지만 순위 매기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잘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제에 딱 적합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딱 들어맞아가지고 네. 지금. 네. 지영님이래. 정민님 얘기 들으면서 네. 오늘 지영님이랑 내가 서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민님 얘기 들으니까 네. 그 순위 매기는 것 자체가,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의 또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진 않을까? 누군가보다 우월성을 추구하고 싶고,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쯤에서 지영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영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순위든 저 그거에 대한 네.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갖지 않고 네. 그 순위 매겨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죠. 저도. 네. 네. 네, 그리고 그 순위가 높아져야만
이제 성공한다고 믿고 그게 그런 어떤 무엇인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 순위를 높이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그 순위에서 그 순위 경쟁에서 네. 그렇게 못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제도에 익숙해져 있다가 네. 딱 사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 순위만 높이면 되는데 네.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 그런 어떤 이제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뭘 추구해 그 순위라는 게 모든 걸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그 추구해야 될 방향을 못 잡아서 굉장히 오래 방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꽤 한참 동안 그런 순위가 네. 그런 순위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 그런 걸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조금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네. 그런 어떤 약간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뭘 특별히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닌데도 막 대학원에 가고 싶고 네네네. 아 그게 그런 어떤 네. 사회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외국에 나와서 네. 지내면서 그런 순위가 여기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네.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네.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인상이. 네, 그래서 뭔가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그냥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면 되는 건데 너무 그런 이제 물질적인 거 그리고 순위적인 거에 구애받으면서 살지 않나 생각을 했었네요. 네. 아, 많이 또... 느낍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아, 진짜 외국에 네. 그 실시간 상황 전달하는 것처럼. 네. 아, 지영 리포터? 네. 네, 지영 리포터. 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아, 가끔 가다가 또 실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영님은 지금 많이 그래도 극복을 하시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편해졌고요. 그런 면에서. 네. 네. 한국에 있으면서 네.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네. 뭔가 성취해 놔야 될 것 같고 제 가족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랬거든요 저한테 네. 그냥 결혼을 안 한 싱글이 될 거면 네. 골드미스가 되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한번 그런 개념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네, 경제적인 안정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언니는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 와서는 사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러려고 했던 게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네. 많이 없어졌죠. 네. 없어지고 있어요. 네. 아. 지영님 혹시 셋째 딸이신가요? 아닌데요? 아, 아닙니다. 둘째 딸입니다. 아, 둘째 딸입니까? 네. 저 셋째 딸도 있긴 해요. 아, 그때 네. 가족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네. 지영님 친구분들이 예쁘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영님도 예쁘다는 거니까, 셋째 딸인가, 이렇게. 아니, 그런 말이 있긴 있죠. 네. 저희 셋째가 예쁘긴 해요. 아, 네, 이만 하겠습니다. 아, 네, 또,
아, 이쁘실 것 같다고 지금. 아닙니다. 아유, 궁금하네요. 진짜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회제도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적, 순위를 매기는 것에 좀 피해를 받았던 적이라는 거를 이제 지영님과 정민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렸을 때로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저랑 동갑인 사촌이랑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컸어요. 동갑인 사촌이랑. 동갑인 사촌이랑 같이 크면서 항상 좀 비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또 아버지가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비교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반에서 잘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서 5등 안에는 무조건 들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 시절 때는 한 40몇 명? 45명? 막 이랬고 전교에서도 한 50등에서 100등 사이? 잘하면 막 30등도 했었고 제 자랑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사촌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나이대니까 비교를 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잘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약간 트라우마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항상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누구보다 잘해야 되는 거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서야 그런 부분을 많이 깨고 조금 내가 행복한 거,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를 하면 지금 현재 행복한, 즐거운 그런 거를 찾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많이 극복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지영님 말대로 내가 지금 내가 만약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정민님 말씀드리면서 그 인간의 그 우월성을 찾는 게 본성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원시시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원시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걸 상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우두머리가 있다고 해도 사냥을 잘하는 애, 그다음에 뭔가 집을 잘 짓는 애 이렇게 서로를 다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서로를 인정해준 오히려 원시시대가 그런 사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은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면 또 삶이 살아가는 게 재미있지 않을까. 이왕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내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순위 매기는 거 대해서 또 상처를 받은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결국 책을 통해서 깊은 대화를 통해 아니면 또 가벼운 대화를 통해 서로 재밌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으려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마무리 할까요? 피구왕 서영 책 소개랑 질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조금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2월 20일 자유도서 모임 여기서 감사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으로 세 분 다 마이크를 켜시고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그 책 소개 받으면서 조금 좀 아쉬운 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북으로 보통 구입해서 책을 보는데 네. 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소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아, 네. 좀 아쉽네요. 네. 아, 피고왕 서영은 이게 네. 그 뭐지? 출판사 통해서 다시 나와서 아마 이북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 아, 네. 아니, 제가 그 옥수수 뺑소니를 찾아봤는데 그게 이북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독립출판 도서들을 오디오북으로 다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또. 아, 네. 네네.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네, 기회가 된다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민님 괜찮으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 네.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첫 질문부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오늘 거는 꼭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지영님도 굿낫 되시고. 정민님은 네. 굿밤 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